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세웠습니다. 검찰은 해당 행정관에게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이상직 전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증언 일체를 거부했습니다. 전종원 기자입니다.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넉 달 만인 2018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제 전무로 채용됐습니다. 검찰은 당시 대통령 가족을 관리한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가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특혜 채용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다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신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늘 공판 전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. 검찰은 신 씨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2019년 1월부터 이전 의원과 8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. 검찰은 청와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, 임종석 비서실장 중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도 물었습니다. 하지만 신 씨는 70번 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오늘 증인신문에 참석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중에선 수감 중인 이전 의원만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.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부정채용하신 게 대가성 맞나요? 죄송합니다.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. 검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